배우 최민수 씨가 또다시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촬영 중에 장소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담당 PD에게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배우 최민수 씨가 주먹을 휘두른 건 오후 3시 반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장흥에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인 나를 돌아봐 촬영을 하던 중 담당 PD인 38살 김모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장소 섭외 등의 문제에 불만을 갖고 욕설을 내뱉은 최 씨를 PD 김 씨가 지적하자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오늘 뭐 주제가 캠핑이었어요. 캠핑이어서 거기서 뭐 장소라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최 씨의 폭행으로 담당 PD인 김 씨는 병원에서 턱 부상 등으로 치과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경찰에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의 폭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2년엔 기사에 불만을 품고 여의도에서 기자를 폭행했습니다. 지난 2008년엔 용산 이태원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자숙한다는 의미로 2년 동안 연예계를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